네, 2021년 증시 전망 특집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LG화학이 아니라 백만화학이 된이 LG화학 이야기 포함해서 정유화학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하나금융투자 윤재성 화학 정유연구원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굉장히 많을 텐데, 네, 한번 그렇죠. 정유화학주를 싹 훑고 넘어가 볼게요. 먼저 네, 첫 번째로 그러시죠. LG화학이 100만 원을 네. 드디어 터치했습니다. LG 에너지 맞아요. 솔루션 때문에 이야기도 참 많고, 주주분들은 울다 웃다 했는데, 앞으로의 주가는 어떨지, 또 오늘 왜 올랐는지 짚어주세요. 일단 전기차 시장 뭐 아시겠지만 핫하잖아요. 네.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계속 반영이 되는 거고, 뭐 얼마 전에는 현대차 EGMP 관련해서 네. 수주도 이제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어제 많이 올랐고, 맞아요. 그래서 테슬라한테 또 공급을 하죠. 예.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걱정하시는 건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건데, 네. 분사가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예. 100% 자회사가 됐고요. 실적은 그렇기 때문에 100%로 반영이 됩니다. 네. 향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지분 20%나 30% 정도를 공개 매각할 거예요. 그렇게 아, 되면 지분율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네. 여전히 연결로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LG화학의 지금 화학 사업부가 굉장히 좋습니다. 얼마 전에 사고가 좀 나긴 했지만 네. 조만간에 정상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배터리 소재 사업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LG화학에 대한 주가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순고르기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좋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분사가 됐어도 개인 투자자들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하는데 증권가에서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LG 화학의 그 성장성에 더 높게 점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배터리 3사에 대해서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특히나 SK 이노베이션 우리가 그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요 며칠 계속 급등을 했거든요. 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정유주의 리스크가 줄어들고 배터리 쪽의 모멘텀이 높아졌다라고 봐도 되죠. 맞습니다. 이제 회사의 주가를 좌우하는 모멘텀 자체가 좀 정유에서 네. 배터리 쪽으로 변화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노베이션의 최근에 주가 급등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예. 이유는 지금 현재 4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정유 쪽이 아직은 부진하기 때문에 네. 적자가 나올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까지도 쉽지 않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배터리 가치만 놓고 보면 SK 이노베이션이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된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금처럼 많이 오른 주가는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좋게 보고 있긴 한데 주가가 갑작스럽게 급등하면 애널리스트는 입장에서도 아, 이거 목표 주가를 상향해야 되나? 아니, 맞아요. 계속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 구간에 있는 SK 이노베이션 LG화학인 거죠?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더불어서 정유주에 대한 리스크도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국제유가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맞습니다. 이 이후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예전만큼 잘 갈까요? 근데 정유주가 사실 유가가 오른다고 실적이 좋아지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유주가 돈을 버는 건 정제 마진이라는 걸로 돈을 벌고요. 그렇죠. 제품과 원재료 간의 스프레드로 돈을 버는데 네. 아직까지 이 정제 마진이 부진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비행기들이 못 돌아다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직도 자동차들도 락다운들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휘발유 수요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제 마진만 놓고 보면 적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마 정상화가 되려면 백신이 완벽하게 전 세계적으로 투여가 돼야 될것 같고요. 그 시점은 아마 하반기가 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아직 정유 쪽에선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 배터리가 수주를 계속 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2022년도에 흑자 전환이 목표거든요. SK 네. 이노베이션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올해도 사실 실적은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보지만, 예,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유주 살때 국제유가 흐름을 좀 많이 보긴 하는데 단순히 유가가 올랐다 떨어졌다라기보다는 그 정제 마진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실적을 땡겨오느냐 요 점이 좀 중요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화답할 만한 실적은 정유주 쪽에서 나오진 못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여러분들 접근하셔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화학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사실 저도 공부를 많이 하지만 화학주는 너무나 어려워요. 맞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선택 손이 안 나가는 종목군이기도 한데, 화학을 살 때, 화학주를 살 때는 무엇을 보는 게 좋을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화학 제품은 네. 저희가 일상에서 쓰는 제품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가정제품 이런 것들도 때문에. 화학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네. 것 같고요. 저희 노트북도 다 화학 제품이 그쵸?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일상의 변화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안에 계시면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한번 보시면, 요즘 못 돌아다니니까 온라인 쇼핑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온라인 쇼핑하면 택배 물량들이 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포장이 돼서 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화학 제품들이고요. 가전제품도 최근에 많이 사시죠. 네. LG전자도 주가가 굉장히 좋은 것도 사실 그 부분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것도 다 화학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리모델링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에 계속 계시니까. 네. 근데 리모델링 관련된 제품들도 다 화학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상의 변화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석유화학 수요가 꾸준히 창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석유화학 쪽의 수요가 매우 좋은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아까 제가 정유 쪽의 정제 마진 말씀드렸지만 정제 마진은 부진해요. 네. 근데 석유화학 쪽의 마진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진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이 네. 석유화학 쪽에서 굉장히 창출 많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학주 접근할 때 그럼 정제 마진, 그러니까 정유 쪽보다는 그냥 단순히 석유화학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거네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수요 상황만 놓고 보면 정유보다는 화학 쪽의 상황이 훨씬 좋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안에서 혹시 최선 우주를 꼽아보자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련된 제품들이 ABS라든지 네. 폴리프로필렌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다 저희 코로나와 관련돼 있는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들은 우리나라 대형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네, LG화학도 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같은 업체들도 다 이런 제품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형 업체들이 다 실적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업체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롯데케미칼을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저희 일반적으로 쓰이는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 포장에 쓰이는 포장용 제품들을 하는데 이런 쪽이 코로나 팬데믹 덕분에 좀 많이 좋아졌고요. 네. 그리고 ABS가 이 가전제품에 쓰이는 것들인데 이 가전제품에 쓰이는 원재료들도 많이 좋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롯데케미칼의 대상 공장이 있었는데 이게 작년 3월부터 사고가 나서 못 돌아갔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난 12월 달부터 재가동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실적은 뚜렷하게 좋아지는 게 보일 것 같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1분기, 2분기 넘어가면서부터 실적 리비전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국면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좋다라는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혹시 저기 그 위생용 장갑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그 원재료가 금호석유가 하고요. 손세정제 같은 경우도 금호석유에서 만든 원재료를 가지고 하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팬데믹 때문에 수요는 좋아졌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가전용 플라스틱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많이 상회할 것 같은데 1분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금호석유도 아마 올해 실적의 리비전이 굉장히 강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금호석유가 탄소 나노튜브라는 걸 하는데 이게 2차 전지 응극제에 사용되는 도전제의 원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도 금호석유는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아마 주요 셀메이커들한테 코어를 받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호석유는 그 측면에서 보시더라도 충분히 좋은 주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금호석유도 지난 연말부터 급격하게 좀 올라왔잖아요. 네. 가격적인 부담은 현재 구간에서 있는 편이에요? 없는 편이에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올해 실적이, 2021년 실적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불투명하긴 합니다. 근데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 PER이 5배, 6배 정도 되고요. 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좀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PER 13배, 14배 하잖아요. 네. 시장 대비해서도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보면
뭐 2차전지 관련 업체들이 몇십 배씩 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싼 주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는 최근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라고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LG화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배터리 3대장으로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보고 있고 그 안에서 LG화학의 경우에는 본업 자체도 실적이 나와주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LG화학의 경우에는 여전히 탑픽으로 보시는 건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보다는 SK이노베이션보다는 LG화학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올해 석유화학 시황이 매우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배터리의 사업 가치를 글로벌 1, 2등 하는 CATL, 중국의 CATL과 비교를 해보면 아직도 상대적으로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화학 사업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고 배터리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SK 이노베이션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저는 LG화학이 좀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배터리 때문에 아주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던 오늘 화학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석유화학 관련해서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그리고 LG화학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